또 두 번째 소리일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를 때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기어다니는 각종 들짐승, 뱀과 파충류, 날아다니는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짐승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먹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을 지금까지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때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 중에 바깥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부하들인데 베드로를 모셔 복음을 듣기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서자 고넬료는 그의 발 앞에 절을 하면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부정한 들짐승과 파충류와 뱀과 새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이방인을 더럽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과 화해해야 한다 하는 뜻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화해해야 합니다. 이방인을 더러운 짐승으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만일 전한다고 해도 그들이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아내는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남편 집에 들어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밥 차려라, 물 떠와라, 리모컨 가져와라, 성질 부리고 잔소리하고 뒤끝이 깁니다. 이제 일요일이 되었으니 교회 가자 하면 아내가 얼싸 좋다 따라갈까요? 아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만날 교회에만 가고 설거지는 쌓여 있고 아이들은 거지꼴이고 홈쇼핑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앉아 있고 택배 아저씨 기다리는 것을 남편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면서 피곤해서 교회 못 간다는 남편에게 마귀 들렸다고 소리 지른다면 어떤 남편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런 원리는 가정에서뿐 아니라 좀 더 넓게도 적용됩니다. 회교권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기독교 믿는 나라가 회교 믿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폭격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한국 선교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을까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인에 대한 편견 없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한국인을 돕지 않았지만 선교사님들만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국모가 시해당했을 때, 한반도가 외국 군대의 전쟁터가 되었을 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빼앗겼을 때, 국권을 잃어버렸을 때, 3.1운동으로 국권을 되찾고자 하였을 때 선교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민족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고 일제의 비인도적 만행을 전 세계에 고발하였으며 한국인의 만세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쫓기는 사람들을 숨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교사님들은 감방에 갇히기도 하고 가택수색을 당하고 노상에서 일본 병정에게 구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독립운동가에게 자금을 대어주고 외국으로 망명하는 것을 도와주고 잡혀서 재판받을 때 변호사비를 대주었습니다. 교회를 수백 개 짓고 수백만 불을 원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
북한 이탈 주민에게도 다가가겠습니다. 북한에서 배고픔과 억압 속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버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